요즘 많이 답답하고 힘들죠?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한 뻔한 질문일 텐데, 정말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심각한 우리 일상의 문제는 가족 갈등이라 그래요. 가족 갈등. 상담 건수도 평소에 비해서 한두 배가 폭증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상담 건수의 또 대부분의 문제가 이 가족 갈등인데, 뭐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또 노부모와 또 젊은이들의 문제. 그중에서도 60.9%가 놀랍게도 부부 갈등의 문제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 가정의 어쩌다 마주친 이 현상을 젊은 부부들이 너무 힘겨워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 육아 문제로 빚어지는 갈등은 참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남자들이 그저 한두 명 정도였는데, 요즘은 4분의 1 정도가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육아 문제는 가정의 핵심 갈등의 뇌관이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부부의 문제는 또 이혼까지 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더군요. 코로나, 이 코비드 시대에 그 벌어지는 이혼을 코비드 디볼스로. 그러니까 코비드 시대에 그 갈등으로 빚어진 이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까지도 그냥 이혼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법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비대면으로 이혼을 처리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뭐 이런 시대에 만날 거 있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결판문이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슬퍼지더라고요.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게 황폐하게 변했구나. 근데 어쩌다 오늘 그 순서상 주제가 이혼이라는 주제가 이제 소개됩니다. 저도 이거를 건너뛸까 해야 되나. 시기도 참 답답한 시기인데 설계 주제까지 꼭 이혼 문제를 순서에 따라서이긴 하지만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하다가 처음 하루 이틀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아, 이참 까탈스러운 오늘 다양화된 이 가정의 현장의 이혼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기독교인으로서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깊게 좀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혼이라는 주제는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이 이혼이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9장 제시된 12구절의 본문 속에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의 중심인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혀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전제를 내려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좀 볼까요? 1절.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잠깐 화면을 보십시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화면을 본 어떤 성도가 느낀 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면 꼭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자, 어쨌든 갈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아기의 목숨을 찾는 왕이 있다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가시죠? 나사렛으로 가세요.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그 운명적으로 슬픈 지역이죠. 또 역사적으로도 수탈을 많이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사는 인생의 군상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일생을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서른쯤에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간, 한 4분의 3에 가까운 공생애 사역의 기간을 또 갈릴리에서 보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과 또 가난한 삶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끌어안고 치유시키고 함께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4분의 1가량을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그렇게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으면 거기서 그냥 끝을 내시지 마지막 1년은 그래도 도시를 한번 구경하고 싶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진술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왜? 나는 거기서 체포가 될 것이고 무참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결국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밑도 끝도 없는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지금 제자들은 따르기는 하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상황, 그런 상태로 지금 제자들도 갈릴리를 같이 떠나서 이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떠나서 지금 유대 땅으로 건너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혼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 순례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과 이혼 문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조금 생뚱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세요. 큰 무리가 소문을 듣고 따랐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제 이 땅의 삶이 예수님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루꼬리 마냥 짧게 남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환자들을 고쳐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몰려든 인파 속에 바리새파라는 일단의 무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부터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그 사람들과의 변론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을 목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이혼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 틀리냐 이걸 묻는 거냐 아니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래야 이혼이 가능합니까를 묻는 거냐 조금 다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혼을 주제로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종교적 이유가 있고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그 이 질문이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우선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에는 어린애도 다 알고 있는 큰 유명한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소위 궁궐 스캔들이에요. 그 스캔들이 뭐냐면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구 세례요한이 직격탄을 날렸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불편부당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과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죄 없는 멀쩡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일설에는 너무 못생겨서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못생겨서 버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추정적인 설입니다. 근데 공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 동생 중에 그 한 아내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제수 씨를 그 딸이 달린 제수 씨를 빼앗고 싶어서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새 아내로 맞은 겁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새 아내도 결국은 그 권력의 맛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일을 행동화시킨 겁니다. 이걸 누가 지적했는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니까 유쾌할 리 없죠. 잡아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례요한이. 그리고는 생일날 그 여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세례요한의 목은 쟁반에 받쳐지게 되죠.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었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세례요한을 그렇게 끔찍하게 무도한 짓을 통해서 죽이노니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알아요. 특별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건수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세례요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 중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파가 있어요. 하나가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빌론에서 출생했죠. 대학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힐렐 학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아들이 가말리엘이라고 있습니다. 후손이. 그래서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축을 이루었던 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혼 문제는 이 두 학파의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이혼 문제는 신명기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다 하면 늘 그 문제로 변론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들의 그 당시 이혼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러분, 이 본문은 신명기 24장의 모세의 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용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니, 뭘 주저를 해요? 성경 그대로 대답을 하면 허용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했죠. 누가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2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24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허용했단 말이에요. 예, 다시 이렇게 고쳤어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예. 좋아요. 사람은 빨리빨리 저렇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뭐냐 하면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고증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 이건 안 돼요. 이건 여성에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또 아이를 못 낳아. 별별 남성 중심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주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수치되는 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살수록 많아지는 거죠. 많아질 수밖에 없죠. 처음엔 시집 올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살다 보니까 지루해. 이거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는데 별 건덕지가 없으니까 별별 핑계를 살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여기 더 큰 전제가 있어요. 이 고대 시대에 이때는 이혼의 주권이 여성에게는 없었어요. 나 이 남자하고 살래 말래 그런 개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이혼의 주체는 남성이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징성을 가진 남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남자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첫 아담의 상징을 가진 남자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그렇게 온갖 핑계를 생성해서 여자를 버려야 되는데 딱히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를 심지어는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이 1절에
수치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한 하나님의 허용적 율법이에요. 이걸 원래 원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딱 한 가지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 한 가지 일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 이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음행한 일 외에는 절대 이혼은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음행하면 또 이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죠. 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 판단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십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랬어요. 자, 화면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본래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태초의 그 뜻이에요. 태초에. 그러면 이 태초는 어디적 이야기를 소환하시는 거죠? 예. 창조 때 이야기를 소환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이 부부로 묶어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했죠?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샴마의 학파의 해석도 힐렐 학파의 해석도 지나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해석과 어느 학파의 신학적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훨씬 이전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첫 부부를 설계하여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는 어떤가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원래 부부의 질서의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를 들여다봐라 그 말이에요. 사제를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태초에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읽지 못했다는 말은 모세의 글에 해당하는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못 읽어봤느냐? 그러면서 맞아. 2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우리 6절을 한번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제가 청년들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을 꼭 설명하죠. 여기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담백하게 그 후에 만들어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허용적으로 제정한 율법 말고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의 원래 오리지널 가정의 질서는 나누지 못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의 가치가 말하는 원래의 질서는 이혼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다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스물스물 이 속에서 기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용한 것도 성경이고 바리새인들이 꺼내놓은 질문도 신명기 24장의 성경이고 둘 다 성경인데 창세기에서는 나누지 못한다. 이혼 불가. 근데 신명기 24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허용적 차원에서 이혼을 용인했어요. 허락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본문적인 갈등이라 그래요.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장단이 쳐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그러면 이혼을 하란 말이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부부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 주로 이제 젊은이들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 10건을 받으면 한 80%는 죄송하지만 목구멍까지가 아니라 혀끝까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제 넌 남은 생애도 있는데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러고 살아? 어떻게 남은 생애마저 이렇게 황폐하게 피폐하게 살아야 되냐? 이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제가 이혼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가족마다 보면 뭐 여자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남자들의 그 무자비함, 무정함 이런 것들로 비통하게 지내는 자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럴 때는 제가 이 목구멍이 아니라 혀끝에까지 그냥 끝내라. 쫑을 내라 그냥. 이러고 싶다니까요, 진짜. 여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을 남성들이 밑도 끝도 없는 그 유교 사상과 남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뭐 자기 사는데 인생의 보조자 정도로 부속품 정도로 취급을 하거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매일 두들겨 맞아요.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딸 같으면은 그래도 살아야 돼. 성경에 이혼 불가례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나누지 못한다고 원론적으로 얘기하셔놓고 그럼 왜 모세는 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물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대답 좀 들어볼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은 창세기 때의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관계와 가정은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응적 징계가 가정의 부부 관계 사이에 너무도 끔찍한 내용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태초에는 그 뜻이에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이혼을 계획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혼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혼은 설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황폐해졌어요. 부부 사이가 병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견딜 수 없는 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한 겁니다. 왜? 그래야 이 여자도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인생을 남은 생에 남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하면 이혼 증서를 제대로 써주질 않고 이런 나뭇잎사귀 같은 데다 써요. 내보내기 위해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래야 또 새 여자 얻으니까.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나뭇잎에다가 써준 이혼 증서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겠어요? 물기가 마르고 햇빛이 쪼여지면 바삭 부서집니다. 그럼 이 증서가 없으면 쫓겨난 여자는 어디 새로운 행복을 위한 가정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불쌍한 여인들이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거나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가서는 안 될 자리지만 생계를 위해서 창기가 됩니다. 이게 고대 문화 중에 한 측면이었어요. 아주 어두운 사회 측면이었죠. 이렇게 못된 행동들을 남성 위주의 삶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세계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덧붙이는가를 잘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함께 한 겁니다. 자, 아내가 음행을 안 했는데 이런 힐렐 학파의 해석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면 첫째, 자기도 다른 여자와 세결혼을 하면 음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이. 그리고 그 여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음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 여자와 결혼한 엉뚱한 남자도 간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계속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죄의 원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한 일 외에는 이혼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말을 그대로 했어요. 10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한 절만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그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그때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수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삽니까? 하면서 말 끝에 차라리 그냥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이 뜻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촉 안 되고 완벽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뜻이에요.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때 예수님이 탁 말꼬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요, 말꼬리 잡기 명수예요. 그 말꼬리를 뭐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고자 얘기를 해요. 고자. 제가 이 고자라는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불편한 그 주제라 이걸 그냥 자를까? 건너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오늘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이 고자 얘기를 마저 하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고자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징적인 독신을 그냥 고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고자. 세 종류를 얘기해요. 세 종류.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고자 얘기를 도대체 여기서 왜 하시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아마도 천성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고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고자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두 케이스는 우리가 뭐 염두에 둘 게 없고, 세 번째 고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상징성인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신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7장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는 주제인데, 오늘은 그러니까 뭐 목사님 얘기는 그냥 세상 시끄러우니까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그 얘기 하시는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스스로 독신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혼에 대한 주제를 쭉 다루어 온 것 같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다잖아요. 어휴, 어떻게 한 여자하고 3, 40년씩을 살아? 지루하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정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살면서 확인해 가요. 서로 살수록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이럴 줄 몰랐는데? 예, 결혼할 때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뭘 가려놔요. 그래서 안 보여요. 뭐가 씌웠다 그러죠. 근데 그런 씌움이 없이는 결혼 못해요, 또.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그 씌워진 꺼풀이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이 가득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끼리 예배드리는 분들은 옆에 지금 보세요. 한번 불쌍히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매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예. 안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이 그냥 얻어걸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 마지막 이상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가 하면, 이 독신의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교회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독신으로서 지금 어느 길을 가시는 도중에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길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결혼 생활을 할수록 어디다 모으도록 만들죠. 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모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는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들 이렇게 잠자는 얼굴 들여다보세요. 오늘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또 아내는 한번 아내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서 잠든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세상에 나보다 조건 많은 남자들 많았을 텐데 뭐가 쉬워가지고 잘못 얻어걸려서 그래도 나한테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또 아이까지 낳아가면서 사는구나.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는 또 이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뭐 만나면 남편 칭찬에 남편 자랑에 막 몸부림을 쳐요. 이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끔 그런 또 부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는 가끔가다 어쩌다가 샘플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좋지 행복하지. 그런데 장차 이 땅에 오실 나에게 새 생명을 준 새 신랑은 더 멋진 분이야, 더 완벽한 분이야.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삶의 한켠에도 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장차 나에게 온전함으로 다가올 새 신랑. 감추어놓은 무슨 새 신랑 그런 게 아니라 새 신랑. 완전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의 상징이에요? 주님의 상징이에요. 남편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역할을 맡은 상징이 누구란 얘기예요? 남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주님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게 아내한테 긍휼함을 베풀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불친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안 되는 거죠. 다음 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것이 집안에 남자가 맡은 구주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정 질서 속에 남자의 상징은 모든 책임의 끝이 남자예요. 남자는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 입에서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제일 또 험한 말 나올라 이 쪼다 같은 얘기가 너 때문에 이 말이야. 너 때문에. 이건 남자의 언어 속에서 삭제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가정의 영적인 질서상 남자는 어쨌든 마지막에 책임지는 역할로 남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 안 하네. 줌을 보니까. 예? 자, 또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 복종할지니.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맹종의 개념이 아니라 아래서 듣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상징적이긴 하지만 헤드십을 또 인정해야 되고. 아, 근데 요즘에 자매들 말도 굉장히 좀 살벌하더라고요. 막 자기 남편한테 이러는 경우도 직접 봐요. 등신 같은 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등신 같은 거 하고 살아요? 예? 그런 말도 삭제! 죽게 하듯 하듯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말 아래서 듣다 그 뜻 아니에요. 또 다음 절을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 아내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내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다음 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음 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부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너는 나예요. 그런데 나한테,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상대방 배우자가 난데 나한테 험한 말하고 폄하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 짓을 하는 격이 돼요. 그거를 분열증이라 그래요. 분열증. 그건 분열증이에요. 특별히 이 남성들이 힘의 우위로 배우자인 나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매들은 단 한 번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저는 거기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님이 한번 그런 일을 겪는 걸 흘낏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정확히 본 것도 아닌데 너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요. 이거는 단 한 번도 용납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러면은 손가락이 썩을지어다 그래요 그냥. 손에 문둥병이 걸릴지어다. 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졸음도 깰 겸 강조한 거예요. 강조. 존중해야 돼요 여성을. 그 다음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 누구에게?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 얘기하다가 결론이 뭘로 끝나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예요. 이 원리는 이미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의 결합의 설계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이었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혼이 원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혼을 신명기 24장에서 허용을 한 겁니다.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12절 마지막 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 말은 생식적인 생물학적인 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신이 된 자, 그렇게 주님은 죽으셔서 이제 계시록이 뭘로 끝납니까?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가정이 어린 양과 혼인함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한 이 부부라는 최소의 최대 공약수의 단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연습하는 더없이 좋은 실천과 순종의 현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또 한 주를 그렇게 섬김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